국물부터. 네네. 자, 국물. 저 간장도 와, 있어요. 향이... 국물 드시고. 네, 드셔보시고 필요하시면 간장을. 어, 양념장에 있습니다. 양념장을 드셔서. 자, 신은씨 맛은 어떨지.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미친다니까. 면부터 먹어볼게요. 양념장을 넣어야 되는 건데. 근데 어, 양념장 없이도. 어, 먹고 아니. 이걸 먹어야 돼요. 양파김치. 자, 면이 또 중요합니다. 면 이게 좀 담백하다. 봐도 담백해 보여요. 그죠? 아, 연자. 와, 진짜. 이제 양파김치 한번 먹어봐. 양파김치. 먹어봐. 양파김치. 자, 칼국수면과 잘 어울리죠. 이거거든. 아, 오, 이거 하라니까 이거. 야, 죽인다. 아, 그 뭐 이렇게 내생이면 빼고는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아니요, 이게 아까 전에 황태도 국물을 내서 국물에 많이 넣었잖아요. 황태 뭐 토치해서 넣고. 네. 굉장히 특별하고 제가 내생이를 좋아해서 그런지 네. 와, 이 면이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이게요, 이게 동양화고요. 저게 서양화예요. 아. 지금 나는 잘 그린 서양화로 가느냐, 잘 그린 동양화로 가느냐 이거에 대한 네. 고민할 뿐이야 지금. 자, 차가운 면입니다, 이번에는. 김풍 작가의 투면스. 차가운 지면면. 겉으로 보니 양념이 하나도 안 돼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되게 싱거워 보이는데. 그래서 끝내준다니까요. 그냥 싱거워 보이는데. 저게 괜찮을까요? 뭐지, 이게? 뭐지? 아, 이거입니다. 순서가 그거부터 갔었어야 되는 거야. 집에 그 찬밥에. 네. 깻잎 올린 다음에 들기름 치면 이만 날 것 같아. 어, 그럼 밋밋한데? 저는 느낌에 그냥 곤약 먹는 느낌? 깻잎 곤약 먹는 느낌? 예, 예, 예. 자, 중요한 건 이제 얼큰한. 근데 이거는 눈맛이 벌써 100점이에요. 아. 소주 한잔 하면서. 얼큰 칼국수입니다. 얼큰 칼국수. 네, 왜 한국 사람은 이렇게 뚝배기를 좋아할까요? 이게. 그렇죠. 저게 이제 뭐 우리 정서죠. 그쵸? 와! 아, 국물에서 끝났어! 야, 이거는! 알겠지? 야! 이거는, 와! 대박이다. 오, 야, 국물이 어마어마한가 보다. 야! 아. 이거 최고다, 형! 아. 와, 이게! 이 국물은 약간 동양의 어떤 맛도 있지만 저희 쪽에 어떤 그런 깊은 맛도 있어요. 아, 사실. 중동 쪽이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매운탕 국물 맛도 나요? 기본적으로 해물 육수가 돼 있어가지고. 해물 육수. 와, 그런데 질이 아닌 이상 좀 맛을 강요하잖아요. 그 비린 맛을 막 양념으로 채우는데 이거는 아주 저처럼 아주 순수하게 딱 다가오는 매운탕? 감사합니다. 예, 예. 저랑 또 비유하게 됐네요. 아, 이건 진짜 끝내준다.